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군 미스터 트로디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스타들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후 팬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미스터 트로디의 톱7 중 2명인 최수호와 진혜성이 TV 조선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독립 가수로의 행보를 선택한 것이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영상은 최수호와 진혜성의 퇴출 배경과 그들이 왜 TV 조선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독립 가수로서의 행보를 깊이 탐구해본다. 최수호와 진혜성의 탈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TV 조선과의 갈등 여부였다. 미스터 트롯이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고 톱7 멤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이들 중 두 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원인은 계약 조건이었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이 소속사와의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TV 조선과 같은 거대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수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방송사의 일정과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가수로서의 창작 활동이나 개인적인 방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특히 최수호와 진혜성은 각각 독립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로 하면서 소속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 나가기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로트계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가수들에게 점점 더 일반화되는 현상이다. 최수호는 미스터 트로트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가수다. 최수호의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팬들로 하여금 매 무대마다 감동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최수호는 방송이 끝난 후 TV 조선과의 계약 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수로 나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수호의 선택에는 음악적 자율성에 대한 갈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가수들이 방송사와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스케줄이나 음악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는 가수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최수호는 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강화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독립 선언은 팬들에게도 충격적이었으나 동시에 최수호의 진정한 음악적 열정을 느낄 수 있게 한 계기이기도 하다. 팬들은 최수호의 행보를 지켜보며 앞으로 그가 어떤 음악적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혜성 역시 미스터 트로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안정적이었고 그의 음악적 해석력은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진혜성도 최수호와 마찬가지로 TV 조선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독립 가수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진혜성의 경우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진혜성은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고자 했고, 이는 TV 조선과의 계약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목표였다. 그는 특히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분명히 하고 독립적인 가수로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그는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굳히고 있으며 독립 가수로서의 행보는 그에게 새로운 음악적 도전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한편 최수호와 진혜성이 독립 가수로의 행보를 선택한 가운데 TV 조선은 여전히 남은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프로그램은 바로 트랄랄라 유랑단이다. 안성훈, 나상도, 진욱, 박성원, 박지현 등 5명의 멤버가 중심이 되어 트로트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트랄랄라 유랑단은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그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고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 무대를 넘어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중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하며
팬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트랄랄라 유랑단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지역 명소들은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며 이는 각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과 지역 관광이 결합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수호와 진혜성의 독립선언은 톱7의 균형을 깨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TV조선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독립 가수로 나선 것은 분명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이는 트로트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톱7이라는 상징성은 이제 톱5로 줄어들었고 남은 멤버들은 앞으로 TV조선과의 협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명의 탈퇴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최수호와 진혜성은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그들은 이제 소속사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팬들도 그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독립 가수로서 그들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최수호와 진혜성이 앞으로 발표할 음반이나 무대는 그들의 진정한 음악적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수호와 진혜성의 독립 가수로서의 변신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팬들도 많다. 팬들은 그들의 음악적 자율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도전이 그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그들의 독립 선언이 음악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방송사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대중적인 노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스터 트로트의 톱7 중 두 명이 독립적인 길을 선택한 것은 트로트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이는 그들의 음악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최수호와 진혜성의 향후 행보는 그들의 음악적 열정과 창의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며 트로트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트랄랄라 유랑단을 통해 남은 멤버들이 펼칠 활동도 기대되며 앞으로 이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